담백함을 자랑하던 기아 K3가 매콤해졌다. 강력해진 엔진과 빨라진 변속기를 품고 겉으로는 멋을 부렸다. 특히 기존에 없던 우드홈 모델을 추가해 시선을 끈다. 기존 K3는 스마트 스트링 파워트레인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간접혼 사방식을 사용한 16L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IDT 무단 변속기를 조합해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훌륭한 연비와 함께 나름 준수한 주행 성능까지 챙겨 호평받았지만 성능에 대한 갈증도 있었던 게 사실. 3 GT라면 이를 말끔히 씻어주지 않을까?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던 일. 6L 사기통 가솔린 엔진을 가져와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kgm를 낸다. 최대 토크는 일상 주행의 즐거움을 보다 쉽게 느끼도록 평평하게 깎았다. 1500rpm 영역에서 균일하게 나온다. 급가속 시에는 순간 토크를 끌어올리는 오버부스트를 지원한다. 변속기는 6단 수동과 7단 DCT, 듀얼 클러치를 맞물렸다. 7단 DCT는 변속 속도와 동력 전달 직결감이 스마트 스트림 IDT 무단 변속기보다 우수하다. 보다 재미를 더 앞세운 설정. 그럼에도 연비는 리터당 12. 2km, 세로, 복합연비 기준을 기록했다. 힘만 세면 안 되지.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를 썼고 튜닝 스프링을 적용했다. 전륜 브레이크 사이즈를 늘려 잘 달리는 만큼 잘 서도록 했다. 스티어링 기어비도 일반 K3보다 조여 앞머리 반응 속도까지 높였다. 재미를 높이는 잔재주도 갖췄다. 주행 모드는 에코, 스포츠, 컴포트, 스마트 중 고를 수 있다. 기어 노브를 S로 당기면 현재 주행 모드와 상관없이 바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되는 설정은 직관적이다. 크리에이터 그릴 안에 GT 배지를 달고 구멍마다 빨간색 장식을 추가했다. 붉은 액센트는 18인치 휠 중앙과 뒷범퍼, 4도어만 해당에도 들어간다.
사이드미러는 유광 검은색으로 마감했다. 트렁크 모서리에도 같은 재질로 가느다란 스포일러를 둘렀다. 월 배기구도 GT만의 고성능을 잘 표현한다. 배기음도 튜닝했다니 기대해볼 만하다. 지티만의 특별함은 실내에도 이어진다. 시트 양쪽 지지대를 키워 승객을 안전하게 붙잡아준다. 디컷 운전대와 알로이 페달은 손과 발을 뿌듯하게 만들어줄 터. 스페들은 DCT의 장점을 10분 살려준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5도어 K3 GT는 높아진 엉덩이에도 스포티함을 잃지 않았다. 슈필러를 완만하게 다듬어 지붕선이 매끈하고 뒤두리를 따라 붙인 스포일러의 조화가 뛰어나다. 지티의 높아진 성능에 실용성을 버무리고 뭐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 팔방미인 K3다. 해치백과 외관위에 홀대받는 국내에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이끌지 우려 반, 기대 반이다. 3 GT의 가격은 4도어 GT 베이식 MT 1993만원을 시작으로 GT 베이식이 2170만원, GT 플러스 2425만원, 5도어 GT 베이식 2224만원, 5도어 GT 플러스 2464만원이다. 한편 K3 GT와 함께 공개한 2019 K3도 상품성을 높였다. 모든 트림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를 기본 적용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은 선택 사양으로 마련했다. 2019 K3는 트렌디 1571만원, 럭셔리 1796만원, 프레스티지 2012만원, 노블레스 2199만원이다. 이광한 카가이 칼렛 코케아 카피라이트 칼렛. 전기차의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 ESG 는 귀로 느껴지는 감성 출력을 높여주는 요소. 여기서 더 매운 K3를 맛보고 싶다면 튜온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3PS 사열음용 타이어와 비슷한 모노튜브 쇼겁소버, 강화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바, 강화 부싱 컨트롤함을 포함한다. 남다른 성능을 혼자만 알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K3라고 다 같은 K3는 아니니까